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BHC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치하오 니하오 치하오 약간 니하오에서 따온 치킨하오 치킨 안녕 예, 제가 해석해봤고요. 그 다음에 달콤바삭 치즈볼 그리고 라이언 짜짜로니 네. 라이언 네. 맛이 라이언 맛이 나나? 네, 궁금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치킨 안녕, 치하오. 네, 아 오타 났네요. 네, 라리언 깔끔하게 바꿔주고 됐습니다. 껍데기만 바뀌어도 판매량이 달라지는 자 여러분 아 네 라이언 짜짜로니에요. 네, 잘 먹겠습니다. 대박. 와. 진짜 완벽하게 짜짜로이 맛이에요. 정말 완벽하게 이 라이언이 없는 짜짜로니랑 똑같습니다. 와우, 어쩜 이렇게 맛이 똑같을 수 있을까. 맛있네요. 네. 오늘 더 잘생긴 것 같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짜파게티랑은 좀 차별화된 그런. 일단 스프가 액상스프예요. 진심 존자림. 살 엄청 빼서 남게 마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남캠 막 그런 느낌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35살에 막 몸무게 120kg 가까이 나가는데 막 헤이 끼끼우 뿌뿌뿌 감사합니다 막 약간 제 스타일이랑 조금 안 어울려요. 네. 근데 그동안 내가 거의 매일 짜파게티만 먹다 보니까 짜짜로니는 맛이 다르네. 우리 진흥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 짜파게티랑 확실히 다르네.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맞아요. 짜짜로니는 그 춘장 맛이 엄청 강해요.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거 봐, 벌써 채팅창에 짜짜로니가 2000배 맛있습니다. 짜짜로니가 훨씬 맛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 마이크 소리 조금만 키워드릴까요? 좀 작아요? 저는 둘 중에 뭐냐고요? 제가 굉장히 신념이 강하고 되게 소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짜파게티와 짜짜로니 중에 뭘 고르라고 하냐 물어봤을 때 지금 당장 딱 말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아, 내가 그렇게 신념이 강하고 되게 소신이 강한 사람은 아니구나. 아, 지금은 짜짜로니가 너무 맛있어요. 예, 네, 제가 원래 짜파게티 파인데 너무 맛있네요. 아, 너무 맛있는데? 이상하다. 오케이. 여전히 멋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킨을 먹을 건데, 잘 안 들어가네요. 마치,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커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제가. 장갑 말고. 아, 비슷한 경우네요. 자, 일단은 제가, 아, 웃지 마시고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거의 90% 이상 맞을 거예요, 아마. 이게 중국, 그죠? 니하오? 치하오? 치킨 하이? 내가 봤을 때, 니하오 안녕? 이거를 치킨 안녕? 이거 분명히 그거예요. 맞죠? 고추 같은 게 이렇게 바삭한 고추인가? 이거 튀겼나요?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땅콩 같은 거 올라와 있고요. 원래 치킨은 신메뉴, 뭐야! 아! 매운 거 아니겠지? 신메뉴 나오면 일단 닭다리부터 먹는 게 정석이죠? 뭐야, 이거 매울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닭다리부터. 자, 이렇게. 지금 땅콩 먹었는데 매워요?
그 중국 음식 특유의 그 기름 맛이 일단 강하고요. 그리고 아, 우리 부다코1313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가기 1은 귀요미 뿌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국 음식스럽네요. 예. 네. 중국 음식스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특유의 그 기름 있거든요? 고추기름인가? 그게 엄청 강하고, 그리고 신메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어디선가 먹어본 느낌. 살면서. 이게 깐풍기인가? 뭐 아무튼 중국 음식 중에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요. 아 고추기름 향이 많이 난대요. 오 나의 리뷰는 정확하군. 근데 이 고추는 먹어봐도 될까? 솔직히 자신 없는데. 이거 먹는 사람 있어요? 뭐야 이거? 그렇게 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매운데? 뭐야 이거? 자 일단 청양고추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먹는 거 아니었어? 그 고추 먹으면 입술이 매워진대요. 아 그렇구나. 갑자기 더워졌어. 근데 이게 그러다 이게 그 드셔보신 분 있나요 혹시? 기름기가 엄청나네 이거. 진짜 기름기가 엄청난데? 거의 고추기름 맛이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요? 와 기름 맛이 장난 아닌데 이거? 맘스터치 얘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맘스터치가 싼 편이에요? 싼 편이죠? 맘스터치가 예전에 그 파파이스트 회사 계열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파이스는 지금도 있나요? 전혀 안 늘어나요. 맥도날드랑 롯데리아 먹을 바에 차라리 맘스터치 먹는다. 맘스터치가 이제 그런 이미지에 잘 특화되어 있죠. 패티가 두껍고 뭐 햄버거로 장난 안 치는 그 뭔지 알죠. 안에 내용이 워낙 순실해서 충실해서 그
뭐 햄버거 패티로 장난 안 치는 그걸로 이미지가 엄청 굳어졌지. 근데 이거 별로 안 매운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매워요. 아, 우리 손빵이가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비에 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맞지, 맞지? 니코니코니! 헤, 헤야!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내가 채팅창을 안 띄워놓는 이유가 리액션을 하면 욕을 겁나 먹어가지고 고마워 손빠 고마워. 생긴 거는 진짜 멋있는데 리액션 할 때 깬다. 근데 오히려 생긴 건 별론데 리액션 할 때 매력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아, 못 믿기지. 진짜야. 아유. 은근히 맵네. 은근히 매워요. 치하우 맛평가요? 고추기름 맛이 진짜 너무 세요. 누가 봐도 한 입만 먹어도 중국 음식이라는 게 너무 티가 많이 나는, 중국 음식을 모티브로 했다는 게. 중국 음식이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고추기름이랑 불맛. 이건 불맛은 좀 덜 나는 것 같고요. 맛이 없다기보다 기름. 저 질문 왜 안 나오나 했다. 다시 시켜 먹을 의향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 지금까지 신메뉴 리뷰하고 한 번 더 시켜 먹었던 적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딱 내가 봤을 때 신메뉴는 딱 거기까지. 웬만한 브랜드 다, 뭐 BBQ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도 다 먹어봤는데 평생 안 먹을 것 같아. 그땐 맛있게 먹었는데 이상하지? 또 먹게 되면 이상하게 그냥 기본 후라이드, 기본 양념, 기본 뭐 기본 황금 올리브, 뭐 무슨 말인지 알지? 뿌링클은, 아, BHC는 무조건 기본 뿌링클, 그냥 이런 거? 굳이 막 모험을 안 해, 맞지? 치킨은 그냥 후라이드지. 치즈 안 늘어나는데, 아, 아, 고추기름 너무 세다. 고추기름이 얼마나 세냐면,
방금 따는데 그 고추기름의 그 느끼하고 매콤한 향이 이제 목으로 딱 넘어왔어 지금. 어우 고추기름 향이 엄청 세다 이거 진짜. 형 사랑해요. 어 나도. 매운 종류가 좀 달라요. 그 고추기름으로 매운 느낌. 어. 화려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우리 화려님께서 오늘 식비 지원해 주셨습니다. 맞지, 너무 맞지. 감사합니다. 화려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화려님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보탤게요. 고맙습니다. 맞지, 맞지? 니코니코니? 헤헤, 핫떠, 핫떠, 헤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맵긴 매운데요. 정말 느끼하게 맵네요. 기름을, 여러분.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작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기름을 이렇게 먹는 느낌이야. 이렇게 진짜로 기름을 이렇게 퍼서 그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는 숟가락 있죠. 그 정도 되는 크기로 기름을 이렇게 근데 어떻게 115kg냐? 얼굴 보면 가름한데. 하체가 정말 많이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등도 엄청 크고.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요. 와. 안 되겠다. 콜라 한 모금 해야겠다. 여러분, 지금 20분이 좀 넘었는데요. 25분 정도 됐는데, 잠깐만요. 그, 정말 천천히 먹고 싶거든요? 대화하면서? 근데 유튜브는 뭐 제가 경험상 한 2년 정도 그렇게 올려봤었는데 천천히 먹는 걸 되게 많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떨려요. 업로드 할 때. 좀 겁쟁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소중하니까 혼내시는 분들 보면 되게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끄고 끄고 업로드하고 아프리카에서 진짜 천천히 정말 소통하면서 먹을게요. 일단은 아 우리 중독자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하고 정말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녹화 끄고 진짜 1시간 먹을 수도 있어. 그래도 용기 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거니까 너무 혼내지 마시고 천천히 먹을 거면 먹방 접으라고 하지 마시고 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녹화하고 올릴게요. 그리고 아프리카 생방송은 계속 진행될 건데 천천히 집어먹으면서 네,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상처 많이 받았지 그럼. 칭찬만 받고 싶은데 당연히. 근데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성향이 많이 달라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랑 또 녹화 방송이랑 다르지. 자, 녹화만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 구독자분들, 제가 소통 먹방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녹화만 여기까지. 뿅. 뭐야? 이렇게 하면 마우스를 뿅.